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8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 기초 강의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주식 분석이 끝나고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추가 동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2021년 2월 8일 갭상승 예상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시간으로 별로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는 종목의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는 흐름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밀리면 밀릴수록 시간에 갭상승한 종목은 점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슈도 물론 줄어들겠죠. 최근에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의해서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같은 경우 여기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승을 했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 이 시간으로 올렸다가 그냥 쭉 빠지는 거를 단발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KR모터스입니다. KR모터스는 이전에 급등을 했던 게 뭐냐면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라이더들이 늘어났죠. 그죠? 배달업 라이더들이 늘어나면서 그거 관련해서 소형 모터,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소형 오토바이가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슈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500원까지 갔다가 900원까지 떨어졌으면 뭐 거의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전기차 부품 지분 취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22억짜리 전기차 지분을 취득했는데 그린 모빌리티 여기다가 적어 놓으셔야죠.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린 모빌리티 전기차 지분 예,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매매를 할 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970원까지 상한가를 찍었어요.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니지만 요 지분, 그러니까 KR모터스가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그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와서 970원까지 올라왔지만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애니플러스. 자, 애니플러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죠. 그렇죠? 애니플러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케이블 TV를 보다 보면 혹은 IPTV를 보다 보면 애니플러스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특별한 이슈도 없습니다. 1845원에 시작해서 1845원에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조막손이라는 얘기죠. 1860원이 최고가이기 때문에 1845원까지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세게 갈지 안 갈지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들한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단 거래는 꽤 많이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거래량이 약 95만 주인데 지금 여기 터진 것만 해도 대충 한 30만 주는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많이 터진 거고 우리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은 거의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이죠. 예,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이고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애니플러스. 그게 악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 그 이슈가 아닐까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오면 애니 플러스는 오히려 악재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간으로 올라왔으니까 뭐 지켜보시되 너무 무리해서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즈웍스 스튜디오. 자, 자, 위즈웍스 스튜디오. 위즈웍스 스튜디오도 계속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4,500원부터 시작해서 만원까지 돌파를 하고 지금 살짝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회사 MP가 상반기 상장 예정이 있답니다. MP. 여기네요. 위지옥 자회사 MP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MP가 기획, 제작사, 그죠? 익스피리언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제작사, MP가 코스닥 상장한다.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지옥 스튜디오 자회사인 것 같은데 9780원 6%고요. 요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MP라는 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은 지금 위지옥 스튜디오가 올라온 걸 보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4,500원부터 10,000원까지 지금 두 달 가까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회사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요거는 올해 안에면 내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인데 올해 상반기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다 자회사 뭐라고 썼냐면 자회사 MP라고 적어 놓으시면 앞으로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체크를 하시고요. 덕양산업. 자, 덕양산업이 오늘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간으로 5%가 올라왔고요. 여기에 덕양산업이랑 봐야 될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죠? 예, 구형테크. 구형테크도 구형테크도 제가 더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구형테크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밀렸습니다. 30분 거래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고점에 시작해서 계속 밀렸고요. 중간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밀렸는데 자, 구형테크 과열 종목이죠. 얘가 빠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빠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구형테크뿐만 아니라 예, 여기서 말씀드렸던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후발주로 해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 시간으로 얘는 올라왔는데 월요일날 덕양산업을 보세요. 예, 덕양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형테크는 이제 단일가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빠졌다가 월요일날 마지막 날 있죠. 마지막 날 2시 이후에 혹시나 반등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오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아마 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이죠. 셋째 날 4,000원 밑에서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한 게 거의 확실할 것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앞으로 계속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얼음 풀리면 그러니까 얼음이 아니라 열기가 풀리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구형테크 보시고 구형테크 가면 덕양산업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는 기가진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데 역시나 뭐 그 KT 관련한 얘기겠죠. 그죠. 기가진이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그러는데 단말기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그 셋톱박스 만들고 그 다음에 AI 관련한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기가진이면 KT죠. 그래서 이쪽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건설. 자, 신세계건설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왔던 거는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이재명 관련은 조용하면서 빠졌는데 지금 다시 5만원대까지 올려놨습니다. 5만원이면은 여기죠. 네, 여기까지 지금 올려놨는데 시간으로 지금 뉴스가 떴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재명주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1165원 올랐는데 3%뿐이 몰라요. 1165원짜리 화물 JW 물류센터 신축공사로 수주를 했다는 얘기인데 신축공사 수주를 했는데 1160원짜리 했는데 3%뿐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재명주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2만 5천 원부터 6만 2천 원까지 약 3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165원짜리 수주를 했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는다.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이래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판매 계약이 아무리 세더라도 주가는 크게 안 올라간다. 월요일날 혹시라도 이재명주 관련한 종목 플러스 해가지고 올라가나 지켜보시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세계건설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5만원 돌파하며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서현이와 자 서현이와는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현이와 서현탄메탈, 서현탄메탈이 먼저 움직임 나왔죠.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이게 뭐예요? 7,700원에서 7,700원에서 8,500원까지 약 얼마예요? 7,000원 정도. 그쵸? 7,000원이 더 되죠. 7,000원인가요? 8,000원 정도. 아, 800원 정도. 80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 뒤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과 그죠? 윤석열과 그다음에 그 이재명 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 뭔지 모르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별 그러니까 좀 그룹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이 뉴스 때문에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관련한 종목. 자 어떻게 됐든 요거는 단발로 보시고 지금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1위는 무조건 이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뉴스 그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인 게 이재명이 30%대, 그죠? 그 다음에, 이낙연이 지금 한 20%대.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 15%대고요. 보통 이제 이낙연 제끼고 요렇게 붙으면 요게 한 40%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이 한 25% 요 정도가 정답인데 왜 저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슈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서현이화가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현탄메탈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은 대권에 나올려는 생각이 없단 얘기예요. 그쵸? 아직 자기가 대권 후보다 대권에 나간다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지금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몇 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분들조차도 지금 이재명 쪽에는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존재감이 별로 없죠. 뭐 홍준표라도 나오면 모를까. 근데 지금 대권 후보라고 이제 언급했던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재명 독주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한 얘기가 혹시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대권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PB파마. PB파마는 싱가폴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죠. 상장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쭉 빠져서 아 이 종목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27,000원 그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3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올라올 건지 안 올라올 건지는 딱 뭘 보면 되냐면 저점을 보면 알 수 있죠.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저점이 계속 올라오면 이 종목은 계속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목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 PB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첫날 상승인데 움직임 괜찮았고요. 뭐 따상은 못했지만 상한가 괜찮고 시간외로도 2.9%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 잘 보세요. 내일 한 번 더 움직임 나올 거고 얘가 올라오면 오늘 상장한 종목
마이스케어 있죠. 얘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시간으로도 밀렸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날도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팜스빌. 팜스빌은 건강식품 전문회사죠. 특별한 뉴스 없고요. 제가 매매도 잘 아는 종목인데 거래량도 적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신원종합개발. 자, 신원종합개발도 재건축 관련한 종목인데 신원종합개발도 과열 종목이네요. 자, 과열 종목 며칠째예요? 하나, 둘, 3일째죠. 3일째 2시간 이후에, 2시 이후에 한번 보시겠어요? 1시, 2시, 30분. 여기가 2시죠. 2시 이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2시에 올랐죠. 그리고 시간으로 올랐죠. 이거는 월요일날, 월요일날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이게 바로 삼승 매매법이에요. 삼승 매매법. 여러분들이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일요일날 요 삼승 매매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잘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날 움직임 나올 만한 종목들 좀 찝어드리면 일단은 KR모터스 좀 약한 것 같고 덕양산업 그죠? 덕양산업 괜찮을 것 같고요. 덕양산업 괜찮을 것 같고 신세계건설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게 수주건설이 어떻게 먹히나 한번 봐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제일 이슈가 될 만한 게 PB파마 신규주입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면 하지 마시고요. 손절 못 잡는 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손절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단타가 가능하니까 이 종목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2월 8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에 의해 네 번째 시간 선물과 옵션은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HTS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물 옵션 선 슬래시 옵 주문. 이게 선물 옵션 주문이라는 거예요. 키움증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선물과 옵션은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다 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선물과 옵션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선물 옵션 하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주식에서 파생이 돼서 선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옵션이라는 거는 선물을 갖다가 기본가로 해가지고 만든 또 다른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옵션을 갖다가 프리미엄을 갖다가 매매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옵션은 알려고도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딱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주식은 좋아요. 선물은 괜찮아요. 왜? 선물은 우리가 등가법칙이라고 해서 거의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합니다. 즉, 선물은 여기서 그냥 오르는 거와 떨어지는 게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확률상으로 보면 50%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0%. 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2200종목 정도 되거든요. 2500종목 중에서 하루 종일 오르는 게 100종목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0종목이 안 되는 거 여기서 확률상으로 따져봤을 때 약 5%의 확률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종목을 눈 감고 샀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승하는 종목 즉 요 정도면 100종목이면 하루에 한 5%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하루에 5% 이상 올라온 종목을 잡을 확률은 5% 이내에요.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은 매수랑 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 50%예요. 근데 옵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콜옵션, 풋옵션 있죠. 그 다음에 콜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죠. 풋도 매수와 매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콜을 갖다가 매수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풋도 매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랑 매수랑 매도랑 비대칭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뭐 옵션으로 돈 벌었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 벌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버는 사람은 많이 벌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깡통을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옵션 얘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옵션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은 알지도 보지도 말자. 옵션은 알지도 보지도 말자. 선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아주 정당한 게임입니다. 자, 딱 중간부터 시작해서 대칭이에요. 45도입니다. 자, 내가 매수를 한다.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1P가 올라오면 그냥 25만원이 수익이에요. 2P가 올라오면 50만원 수익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P면 마이너스 25만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면 마이너스 50만원. 아니, 정확해요. 이렇게 해서 등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만약에 매수를 했다, 수익이 나면 무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도 무한 손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한테는 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틱 이내에서 저희는 손절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나면 그냥 15만원, 12만원, 13만원 그 정도 손실을 보는 거고 수익이 나면 무한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매매겠죠. 옵션은 이렇지 않아요.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다르다. 왜 다르냐?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선물이랑 옵션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선물이랑 옵션이랑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옵션은 파생상품이긴 하지만 아예 관심도 끊자. 매매도 아예 하지 말자. 딱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선물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물하면 망한다는데요. 자, 옵션하면 망합니다. 옵션은 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예, BMW를 사거나 벤츠나 BMW 사거나 아니면 한강 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옵션은 절대 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알려고 그러지도 말자. 여러분들은 딱 선물까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선물과 옵션은 다르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세요. 자, 선물 오케이. 선물까지 오케이. 옵션 노. 절대 네버 알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예,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